자, 드디어 이제 SIC 탄화 규소가 있는 카보나드, 그리고 카본이 같이 있는 포항 카보나드 다이아몬드의 표면에 내용을 잠시 커팅해가지고 지금 고화질 1000배, 광학 1000배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1대1로 화질이 정확하게 보이죠. 이게 샘으로도 볼수 없는 장면입니다. 풀칼라로 지금 크리스탈이 지금 이렇게 아주 조직적인 구조 배열이 3차원으로 직접 보여지는 거거든요. 일반적인 현미경에서는 볼수 없습니다. 그게 대부분 평강현미경으로 보지만 평강현미경 한계가 있죠. 자, 이거를 와우. 다이아몬드 산맥을 보는 것입니다. 수백만 개 다이아몬드 결정체들의 입자들을 자세하게 광학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산맥이 보이죠. 이제 깨진 부분에 커팅된 부분을 갖고 천천히 이렇게 다이아몬드를 구경하는 겁니다. 진짜 아름답네요. 이 세계가 정말 환상적입니다. 이게 다 다이아몬드 가루이고, 다이아몬드 결정체들이 있고, 또 생성되는 과정이 보이는 거죠. 이 부분은 까만 부분이군요. 섞여 있네요,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현미경 싸움이 될 거라는 말이 맞겠군요. 현미경이 어느 정도냐 받쳐주느냐에 따라서 이 자체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고 있으니까 저희는 이쪽 부분을 좀더 가볼까요? 자, 이건 놔두고 이제 그러면 이 부분을 좀 가봅시다. 평면 커팅이 좀잘된 거라서 보기에 좀 수월할 겁니다. 대신에 다 모양이 일체적으로 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요. 다이아몬드가 어떤 방향으로 깨졌다는 것은 좀 보기 힘들 겁니다. 평면을 잘랐으니까.
화분을 봤을 때 느낌과 좀 유사한 게 느껴지네요. 표면 검사를 했으니까 이제 표면을 한번 봅시다. 다이아몬드라는 게 느껴지죠. 일반 교수는 이렇지 않습니다. 이런 광택이 안 납니다. 이렇게 보면. 이 광택들이 안 나요, 일반적으로. 이상 포항 슬픈 듯 카페 행동 성분 분석소의 박현철입니다.